살루톰, Salut. 오늘 제 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할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이 문장에서, 크롬티어를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미, 여기 미입니다. 동사는 돈이에요. 목적어는 레굴럼, 규칙을 주었다는 거죠. 어떤 공동의 규칙. K-E-R의 레굴로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K-E-R에서의 주어는 치우이 보르토이고요. 동사는 그 밑에 있는 레스타스입니다. 이게 크롬티오. 그것 외에, 그 외에 말이죠. 저는 다음과 같은 공동의 규칙을 주었습니다. 무슨 규칙이냐면은 벌써 국제적으로 쓰이고 국제화가 된 국제어가 된 그런 낱말들 관로에는 라 티엘로마타이 티엘로마타는 소위 이런 말이죠. 소위 이른바 프렌다이볼토이 뭐 외래어라고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외래어. 어느 나라 말이든지 외래어라는 건 있잖아요. 외래어라는 것이죠. 그것은 레스타스, 그대로 남는다. 엔나 링구 인터나시아, 국제어에서 국제어 안에서 그대로 남는다. 어떤 상태로 남는가? 내션자타이. 이것은 주격 보호가 되겠죠. 변함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악셉탄테, 뭘뭘 하면서, 받아들이면서, 누르라 인터나시안 오르토그라피움, 국제의 국제의 철자법을 받아들이면서, 변함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 말이죠. 여기, 부사 분사구문 악셉탄테 이 분사구문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치우이 보르토이 모든 낱말들이라는 겁니다. 분사구문은 항상 그 의미상의 주어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분사구문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때마다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를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있으세요? 티아마니엘에 그런 식으로 TL 하고 마찬가지겠죠. TL 그란데가 놈부르 다 보르토이 아주 많은 수의 낱말들이 맞아 다가 쓰였습니다. 놈부르 다 그란다 놈부르 다 수많은 뭐 그런 말입니다. 파리저스 된다 이 말이죠. 슈페르플루아이 불필요하게 된다. 필요 없게 된다. 포를라 레르나도 배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에그젬플레 예를 들자면 하면서 이제 국제어를 총 얘기를 해요. 로코모티브 기관차죠. 레닥시오 텔레그라프 네르고 자 이게 19세기 그 당시에 자메르프가 이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낱말이라서 에스페란토로 굳이 따로 만들 필요 없고 그대로 쓰겠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죠. 이게 뭐 국제어라고 외래어라고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에스페란토가 쉬우냐 어려우냐 또 에스페란토가 유럽어적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들이 100년간 계속 지속되어 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하죠. 어렵죠. 에스페란토 어려워요. 당장 뭘 보면 알수 있냐면요. 영어나, 뭐, 프랑스 말이나, 독일 말이나, 이런 유럽 말들 좀할줄 아는 사람이 배우는 경우와, 모르는 사람이 배우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 당장 알아요. 그런 걸좀잘 하는 사람들이 배울 때는 쉬워요, 에스페란토가.
그러나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배울 때는 무척 어려워요. 그걸 벌써 그걸 보면 알수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페란토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유럽어적이냐 아니냐 할 때는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언어를 뭐 하나의 기준으로 다 평가할 수 없거든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언어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소리입니다. 소리. 말하면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 다음에 낱말. 낱말이라는 것은 거기에 글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글자. 그거 보고서, 아, 이게 유럽어적이다? 또는 아시아어적이다? 중동 쪽이다? 뭐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에스페란토는 분명히 유럽어적입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오늘날 에스페란토를 그래도 이 정도 한건참 감사하고 다행인데, 제가 어릴 때 영어를 좀 그래도 열심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땅카 알라 수프레 몬트리타에 배울 로이카이 땅카 몸의 덕분에 말이죠. 라 수프레 위에 몬트리타에 보여진 레굴러의 규칙들 덕분에 그 앙카이 그리고 앙코로 또 알, 여기 알은 당크 알의 알입니다. 켈카이 플랑코이 델라 링보 그 언어 그게 에스페란토죠. 에스페란토의 몇 가지 측면들 덕분에 특징들을 믿어야 되겠죠. 그 특징들은 뭐냐면 프리큐이 관계사용어입니다. 미트로바스 수페르플루에 티치 데탈레파라올리 미트로바스 나는 발견한다. 수페르플루에 불필요하다고 티치 여기서 데탈레 자세히 파라올리 말하는 것. 여기서 자세히 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측면들에 대해서는 뭐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뜻이죠. 랄링고 그 언어는 파리자스, 엑스테르오디나레. 그냥 오디나라 그러면 보통의 평범한 그 말이죠. 엑스테르는 뭐뭐 바깥이라는 말이잖아요. 익스테라오르디나레 그러면 아주 특별히 그 말이에요. 평범을 벗어난 거죠. 아주 특별히 파실라 쉬워졌다. 파리저스 파실라 쉬워졌다.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린 그 규칙들과 그리고 또이 에스페란토의 몇몇 특징들 덕분에 이 언어는 아주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은 제가 뭐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미트로바스 수페르플루에 부사서 있죠. 파롤리의 보호입니다. 파롤리의 보호가 수페르플루에 부사되어 있는데요. 보호를 부사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주어문. 저는 이걸 무주어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스페란토로는 센 수브젝타 프라즈라고 그러죠. 날씨 표현이나 감정 표현 등에 쓰이는 화법이에요. 그런 문장에서는 오로 부사를 씁니다. 예를 보면은 에스타스 바르메, 에스타스 프레쉬, 에스타스 보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둘째로 주어가 동사 원형일 때 그렇습니다. 동사 원형일 때 이걸 부정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맨 속이 에스타스 말보네 이러잖아요. 맨 속고 명사가 되면은 에스타스 말보나
그래야 될 걸. 멘속이, 그러면 에스타스 말보네. 그러죠. 셋째는 주어가 하나의 절로 되어 있을 때, 종속절이죠. 주로 케로 시작합니다. 예를 보면, 트레 베소네 에스타스 케 위베노스 투얄리. 케가 주어죠. 그러니까 당신이 투이 곧 알리 우리에게 베노스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이 에스타스 베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빨리 오세요. 그 말을 빨리 오세요. 제가 여기서 왜 특히 베존을 하나 썼느냐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네세사와 베소나에 대해서 베소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원래 에스페란토 단어는요, 여러분 이제 초급 과정을 좀 벗어나면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자멘호프가 또는 에스페란토계에서 어떤 낱말을 쓸때그 낱말이 본래 형용사로서 만들어진 말이냐, 명사로서 만들어진 말이냐, 동사로서 만들어진 말이냐,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체사 그러면 이거는 형용사로서 처음 생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체시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베조니는요, 베조니라는 동사가 먼저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조나 이런 말이 파생되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를 깊이 해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 미에사스트레 조야 랭콘티 빈, 당신을 만나서 아주 기쁩니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때 미에사스트레 조야 그렇게 많이 써요. 근데 조야가 처음에 무슨 품사로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형용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조이, 동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미조이였어. 이게 원칙이에요, 사실은. 미조이였어. 거기 조이에서 조야가 파생되어 나온 거예요. 아마 이게 제가 느끼기에 프랑스 말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베조니가 원래 동사거든요. 근데 베소 나가 되면요,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 넷째사하고 같아져 버려요. 지금 여기 보세요. 트레 베존의 에스타스 대신에 트레 넷째스의 에스타스 해도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넷째스와 넷째스 있을 때와 베존이 있을 때 다르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부사가 되어버리면 똑같아져 버려요. 트레 베존의 에스타스, 트레 네체스 에스타스, 똑같아져 버려요. 물론 의미상이라는 뜻이죠. 뭐 깊이 따지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존에도 여러분 많이 쓰세요. 그러나 지 에스타스 베존의 이런 식은 곤란해요. 트레 베존의 에스타스 이런 건 좋아요. 베존의 에스타스 이런 건 좋아요. 그러나 지 에스타스 베조나, 그것도 돼요. 지 에스타스 베조나, 그거 필요하다. 지 에스타스 베조나 됩니다. 그러나 지 베조나스 이거 안 돼요. 미 베조나스 진 그래야 돼. 미 베조나스 진. 이런 게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혹시 질문 있어요? 넘어갑니다. 칼, 그리고 La tutta lavoro de Gia e Leonardo, 여기서 G는 뭘까요? 국제어죠. 국제어 에스페란토의 El Leonardo, 학습. 학습의 모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그런 뜻이죠. 그 모든 일은, 작업은 consistas en, 무엇무엇에 있다. 누르 다만 오직 무엇무엇에 있다. 뭔가. La el Leonardo de tre malgrande numero da vortoi. 아주 극소수의 단어를 배우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것만 배우면 된다. 그 말이에요. Consistas en. 그것만 배우면 된다. El kiwi. 여기서 kiwi는 앞에 vortoi를 꾸미는 관계절이죠. Laŭ difinitaj reguloj. 어떤 한정된 레굴러의 규칙들에 따라서 센 아파르타이 카파블로이 카이 스트레차도 델라 카포 특별한 카파블로 능력 특별한 능력이나 스트레차도 델라 카포 머리를 막 쥐어짜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센 그런 것 없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only phobos 사람들은 phobos 할수 있다 뭘 form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치유의 worker 모든 낱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sprimo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kai frase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kiwi estas necessary 필요한 이때 키우이는 프라조이, 에스프리모이, 볼토이 그거 다 걸리죠. 필요한 그 단어들, 필요한 표현들, 필요한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LQE 할때 QE가 앞에 Vorto인데요. 이 낱말들 중에 많은 그 극소수의 낱말이더라도 그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극소수의 낱말도 아주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 말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세테르. 게다가 그 외에 뭐 그런 말입니다. 에츠, 무브조차 알매죠. 티우치 말그란다 넘브르다 보르토이. 이 극소수의, 극소수라 그러니까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냥 소수의 그럽시다. 이 소수의 낱말들조차도, 키엘 오니 위더스 말 수프레,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증거를 보시겠지만, 에스타스 티엘 엘렉티타. 그렇게 선택되었습니다. 추려졌습니다. 가려졌습니다. 텔, TL 엘렉티타케, TLK,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런 말이죠. 일리아 엘레르나도 그것들을 배우는데, 일리는 말그란다 놈브르다 보르토이죠. 그 소수의 낱말들을 배우는데, 포르 호모 요메테 클레라,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 클레라는 현명한 판단력이 있는 뭐 그런 의미인데 자메노프는 보니까 이 여러 자메노프 문장에서 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 그런 쪽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클레라가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19세기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교육 제도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지 않았던가 보죠. 그러니까 클레라라 그러면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그 단어를 배우는 것이 estas afero, extraordinare, ordinare facila. 아주 쉬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되도록 선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렇게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걸 배우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된다. 뭐둘다 경우에 따라서는 될 거예요. 그때 TLK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질문 있어요? 넘어갈게요. 오늘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하고 에스페란토하고 비교 대조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공은 국어국문학입니다. 국어국문학과에서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어국문학과라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석사 과정부터 나뉘어집니다. 현대문학, 고전문학, 문법. 그러니까 문법 쪽이에요. 어학. 저는 이제 어학 쪽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학위는 문학 박사 뭐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학위나 보고 명함이나 이런 거 어디 문학 박사 이런 거 쓰는 거 보면은 아유 글을 잘 쓰시겠네요. 자꾸 그렇게 말해요. 사실 저는 글 쓰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저는 문법을 따지는 사람인데 근데 문학 박사 이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좀 고쳐야 될것 같아요. 문학 박사라고 하지 말고 의학 박사라고 그렇게 뭐좀 용어를 바꿔야 될것 같은데. 자, 그래서 하여간 저는 지금도 그동안 한국어도 가르치고 에스페란토도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사실 저는 아주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제가 소위 과학 박사라는 사람이 너무 사투리를 쓴다거나 너무 발음이 한국어 발음이죠. 형편없다거나 말이 조리가 없다거나 그러면 창피스럽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무척 조심해요. 혹시 그런 걸 여러분 느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말이 어떤 때는 좀 부드럽게 뭐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 마음으로는 확 해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사투리가 나와버리고 그러면 발음이 엉터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특히나 이제 또 타마라 님께서 이걸 유튜브에 올리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볼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에스페란토계에도 뭐 저런 사람이 나와서 가르친다고 그래. 이러면 굉장히 손해가 되죠.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조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에스페란토계에서도 모국어에 대한 공부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생님들,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 또는 뭐 수학 선생님, 지리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국어, 독일은 독일어, 프랑스는 프랑스어, 그 자격증을 따야 된대요. 그거 없으면 선생님 못 된대요. 혹시 한국도 요즘 그렇습니까? 누가 하시는 분답좀 해주실래요? 아직 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제대로 못한다. 창피스러운 일이죠. 뭐제 자신부터 그런데. 그래서 모든 언어는 어려워요. 따지고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언어가 쉽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언어를 너무 얕잡아 보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얕잡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수준에서 쉽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스페란토도 깊이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토가 쉽다고 말할 때는 초급 과정에서
그저 사람들 너무 기죽지 말라고 그렇게 격려차 하는 말이에요. 물론 영어나 프랑스말, 중국말, 뭐 아랍말, 러시아말 이런 것과 비교해서 쉽다는 거죠. 당연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왜 그걸 배우겠어요? 그건 당연하고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러나 마치 일반적으로 이 언어는 쉬운 언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중식 선생님도 최근에 그런 말씀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말이란 게 에스페란토라는 것도 말인데 쉬울 리가 없다는 거예요. 쉬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에스페란토를 누워서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생각하고 덤벼들었던 분들은 다 속된 말로 나자빠지죠. 그만두죠.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이건 언어라고 미리 알고, 이건 내가 하나요.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생각하고 들어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가르치는 사람들도 책임이 있어요. 너무 쉽다고만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수준에서 얘기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서 쉬웠던 모양이죠. 그 사람 깊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을 가르치는 사람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배운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참, 저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말이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넘어가겠습니다. La he lernado de tiu ĉi lingvo, sonora. 그 소노라라는 말은 원래 뜻은 소리의 여음이 계속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울림이 있고 소리가 왕왕왕왕 이게 울리는 거 소노라, 음성학적으로 소노라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는 소리가 듣기 좋다, 아름다운 소리다 그런 뜻으로 써요. 자메로프가 종종 써요. 그래서 이 소리 좋은 언어의 말, 이 아름다운 발음의, 아름다운 소리의 언어의 학습은, 그리고 이 아름답, 소리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리차, 풍부한 표현력도 좋고요, 단어도 좋고요. 이런 풍부한 언어의 학습은, 카이, 포르치우이 콤프르네블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의 학습은 라 카우저인 위드말 수프레. 그 까닭, 그 이유, 원인은 아래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포스툴러스, 요구한다, 요구한다. 그 학습은 요구한다는 거예요. 세크베, 따라서 네 투탄 세리온다 야로이. 세리오다 이 말은 1년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나 걸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몇 년이 걸리는 게 아니다. 키엘체 라 알리아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에서처럼 그렇게, 다른 일반 언어들에서처럼 그렇게 몇 년씩이나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포르지아 엘레르나도, 그것의 학습을 위해서는, 에스페란토의 학습을 위해서는 스페이차스, 충분하다. 켈케다 타구이, 며칠이면 충분하다. 자메노포가 여기서 며칠이면 충분하다 그랬어요. 과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럴까요? 며칠이면 충분할까요? 아, 특도 없죠. 적어도 1년은 걸려야 될것 같아요.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73년 7월에 여름 방학 때 에스파니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 달, 4주간 배웠죠. 그때 이제 정경덕 선생님, 서길수 선생님, 이런 분들이 부산에 직접 내려오셔서
양수표를 캐치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덕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한달 배우고 나니까 편지를 쓰겠더라고요. 간단한 회화를 하겠더라고요. 그때 나중에 알았습니다만은 시험을 쳤어요. 마지막에 그 시험 성적을 나중에 한 1년 이상 지난 후에 보니까 서기 선생님 보여주셔서 봤는데 제가 중간 수준밖에 안 돼요. 중간 수준 정도. 우수한 성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부산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언론도 회가 조직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이 연합회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러려면 제 친구들을 많이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열심히 우리 학교 친구들을 끌어모았어요. 끌어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뭐 조금씩 가르쳐 주죠. 그리고 뭐 회화도 조금씩 그 친구들하고 하고. 그러니까 한 한두 달 그렇게 해서는 에스페란토 부산 에스페란토 중고등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론도 부르존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진이 우리 지금 백년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미친 듯이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저에게 참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75년 3월에 대학을 입학했습니다. 서울에 와서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건국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 정경덕 선생님의 후배가 됐어요. 정경덕 선생님도 건국대학 출신이신데 거기 2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76년 여름 방학 때 부산에 내려왔는데 그때 부산에요. 다행히 저에겐 행운이었어요. 노르웨이에서 에스페란티스토 부부가 부산에 6개월간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60대쯤 된 할아버지 할머니였는데 부산에 어느 해운사의 선박 설계 기술자였어요. 6개월간 와서 어느 호텔에 머무는 거예요. 얼마나 저에게 좋은 기회입니까? 제가 그리고 그때 또 군대 때문에 학교를 휴학을 했어요. 우리 군대는 77년 5월달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1년 그저 쉬게 됐어요. 그때 부산에 있으면서 휴학하고 있으면서 매일 그분들을 만났어요. 6개월간. 매일 에스칸도로 했어요. 아, 그때 제 실력이 지금 오늘의 실력과 아마 같을 거예요. 그만큼 급진전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그때는 우리 부모님 집이죠. 같이 식사하고 텔레비전도, 한국 텔레비전도 같이 보고 그러면서 거의 동시 통역해주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했어요. 제 자신이 봐도 대견스러워요. 그렇게 성장해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에스페란토 배운 지 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영어는 아마 제가 3년 배웠다 해도 절대 그렇게 못될 거예요. 30년 배웠다면, 열심히 했다면 아마 그래 될지 모르죠. 그래서 제게는 그런 행운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있었는지 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담이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포르지아 일레르나도 스페이처스 케케다 타고 며칠이면 충분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죠. 적어도 제 생각엔 1년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비노프는 여기서 지아 엘레르나도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16개 문법을 두고 하는 것 같아요. 16개 문법. 하기야 16개 문법을 읽고 이해하는 데야 뭐 며칠까지도 안 걸리죠. 몇 시간이면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의 말을 배운다는 게그 16개 문법, 그냥 문법 읽고 해석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이 입에 올라야 되는 거죠. 말이 입에 올라야 돼요. 머릿속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가슴속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말이 그저 자동적으로 입에 올라서 툭 튀어나와야 되죠. 그러려면요, 유럽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1년은 돼야 될 거예요. 자, 그다음 프리티오, 프리티오 치, 이것에 관해서 치우 모든 사람은 포바스 콘빈키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콘빈키라는 말은 누구를 설득하다, 수긍시키다 그 말이에요. 콘빈키지는 깨닫게 된다, 수긍이 된다 그 말이죠. 차, 왜냐하면 제가 이걸 차르르 자주 발음하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촤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 봐 그래요. 촤르가 아닙니다. 차르르 차르 알라 누나 브로슈로 지금 여기에 부록으로 이 소책자에는 에스타스 알도니타 첨가되어 있습니다. 플레나 레르노 리브로 완전한 교재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교재는 16개의 기본 문법을 통과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으니까 그걸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뭐 사실 케케다 타고이도 아니죠. 케케다 호루이죠. 케케다 호루이면 그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다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언어를 배운다는 게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피에드노토 각주 키 피에드 발이죠. 발이죠. 그러니까 노토 주석이죠. 그러니까 우리만의 각주 이걸 피에드노토라고 합니다. 옛날 오리지날로 델라 우누아 리브로 제1서의 원제에는 프리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에 관한 제1서 원제에는 옛날 피노 마지막에 에스티스 프레시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라 투타 그라마티코 모든 문법과 카이포르타로 엘 체르코 밀리포르토 약천 개의 낱말이든 사전 단어장이죠. 사전이라기보다는 단어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도 있죠. 그게 917개예요. 917개. 대충 1000개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할걸다 끝냈는데요.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오늘 일단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 하도록 하죠. 공유를 중지하겠습니다. 크롬 티오 미 도니스 코문한 레굴론 케 치우이 포르토이 키우이 얌 파리지스 인터나시아이 라 티엘 노마타이 프렘다이 포르토이 레스타스 엔라 링포 인터나시아 네 샹자타이 악셉탄테 누르 라 인터나시안 오르토그라피온. 그 외에 저는 또한 가지 규칙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미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소위 외래어에 관한 규칙입니다. 그런 말들은 이 국제어에서도 변함없이 그대로 쓰이게 됩니다. 다만 철자법만 이 국제어 철자법에 맞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티아마니엘의 Grandega nombro da fortoi fariĝas superfluaj por la lernado. Ekzemple, lokomotivo, redakcio, telegrafo, nervo, temperaturo, centro, formo, publiko, platino, botaniko, figuro, vagono, komedio, eksploati, Declami, advocato, dottoro, teatro, cotopo, cotopo.
그런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수많은 단어들을 따로 배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보기. locomotivo, redazio, telegrafo, nervo, temperaturo, centro, formo, pubblico, platino, botanico, figuro, vagono, comedio, exploati, declami, advocato, dottoro, teatro 등등. 기관차, 편집부, 전보, 신경, 온도, 센터, 폼, 군중, 인쇄기의 누름판, 식물학, 형상, 개차, 코미디, 착취하다, 선포하다, 변호사, 의사, 연극장. 땅카 알라 수프레 몬트리타이 레굴로이, 카이 앙코라우 알 켈카이 프랑코이 델라 링포. Pri kiwi mi trovas superflue tie ci detale paroli, la lingvo fariĝas eksterordinare facila. Viese 말씀드린 규칙들과 그리고 또 다른 몇 가지 이 언어의 특성들 덕분에 지금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언어는 아주아주 아주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Kai la tuta laboro de gia elernado consistas nur en la elernado de tre malgranda nombro da vortoi, el kiwi lau difinitai reguloi, sen apartai capabloi kai strecciado de la capo, oni povas formi ciuin vortoin, esprimoin, kai frasoin, kiwi estas necessai. 그리고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은 오로지 소수의 단어들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필요한 다른 단어들과 표현들, 그리고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일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하기만 하면 되지, 그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입니다. Cetere, et tiu ci malgranda nombro da fortoi, kiel oni vidos malsupre, estas tiel elektita, che ilia elernado por homo iomete klera, estas afero eksterordinare facila. Gedaga, i sosui danodo, areeso posidasipi, jogumman cisigi innen saramiramen, 누구라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되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La elernado de tiu ĉi lingvo sonora, riĉa kaj por ĉiuj komprenebla, la kaŭzojn vidu malsupre, postulas sekve ne tutan serion da jaroj, kiel ĉe la aliaj lingvoj. 발음하기 쉽고 표현력이 풍부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그렇게 몇 년이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Por ĝia ellernado, Sufficias quelque da tagoi. Pri tio ci ciu povas convincigi, char alla nuna brosciuro estas aldonita plena lernolibro. Piednoto, en la originalo della unua libro pri Esperanto, en la fino estis presita la tuta grammatico kai fortaro el circau 1000 fortoi. 이 언어를 배우는 데에는 며칠이면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자 끝부분에 이 언어의 완전한 교재가 부록으로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각주,
제1서 원본 끝부분에 전체 문법과 약 1천 개의 단어가 실린 단어장이 인쇄되어 있었음. 낭콘 감사합니다.